자, 손을 그려볼게요. 오늘은 정확한 톤을 엄청 예민하게 본다. 톤 강자가 돼야 돼. 물붓 해볼게요. 이미지 보면서 똑같은 색을 만들려고 노력해보아요. 요렇게 기울었죠. 이렇게 기울었죠. 그죠? 예. 과감하게 이렇게 발라도 돼요. 알았죠? 예. 돌려서 끝까지 마무리. 돌려서 끝까지 마무리. 돌려야지 마무리가 되죠. 붓끝을 활용할 수 있죠. 주름을 그릴 때 주름을 딱딱하지 않게, 주름도 계속 얘기하지만 어두운 공간이 표현돼야 돼요. 그죠? 선을 줄을 긋는 게 아니라 덩어리이기 때문에 중간 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돌려서 마무리 붓끝으로. 밝은 면, 밝은 부분 쪽에 웬만하면 이렇게 물동이 잘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알았죠? 네. 여기서도 이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다 발라도 돼요. 이 동작이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이미지예요. 지퍼를 올리고 있는 동작이거든요. 네. 항상 그릴 때 그 대상에 어떤 동작인지, 그래서 어떤 봉쇄가 생기는지,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상황을 먼저 미리 파악하는 건 기본이에요.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그리다가 느끼는 거는 안 돼요. 그걸 궁금해야죠. 내가 그리고 있는 대상이, 그죠? 네, 궁금하다면 파악을 하겠죠. 점점 어두워지는 거 맞죠? 그런 걸 파악하지 않고 이거 평면으로 처음에 보면 안 되겠죠? 얘는 당연히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맞죠? 예, 돌아가는 거. 지금 한 붓이에요, 그죠? 예. 붓 컨트롤 잘 하면 한 붓으로 또 톤 단계를 만들어서 덩어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죠? 얘도 옹기둥이죠. 컨트롤 잘하면 한 붓인데도 이렇게 톤을 낼 수 있어요.
뒤에서 보면 덩어리가 나?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덩어리가 안날 수가 없죠. 단순하게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그 특징적인 생김새, 구체적인 걸 어느 정도 봐가면서 만들죠. 원기둥의 원리라는 것은 안에 스며들어 있어야죠. 그림 안에, 그죠? 예. 그리고 손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작은 덩어리들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를 같이 하는 게 물붓이에요. 드로잉 붓질이고 우리는, 우리 그림은. 큰 덩어리를 단순하게 잡아놓고 그 위에다 다시 작은 덩어리를 쪼개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형태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예. 첫골도 잘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하고 일단 드로잉 붓질 좀 들어가 볼게요. 요까지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혼자 할 때도 이렇게 지금 약간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걸 입체적으로 꼭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납작한 원기둥으로 해석하면 되고 이건 비스듬한 원기둥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맞죠? 정확한 통과, 정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도랭 붓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찍어주는 거 있지? 이렇게 찍어주는 거? 얘들아, 이 찍어주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힘 조절해서 이 어둠도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같이. 이게 돼야 돼. 요렇게 구조가 요렇게 원기둥을 그리는 건그 모양 그대로 요렇게 뭐, 그 드로잉 붓질을 해주면 덩어리가 더잘 나죠. 예. 다들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어두워요, 이런 거? 이렇게 주름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면도 같이 보이죠. 아까 내가 요런 데 이제 물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미처 못 없앤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드로잉 붓질할 때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좋지, 그지? 이거 뭐 한두 개 있으면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습관적으로 물동을 제자리에다 다 갖다 놓지 못하고 띄엄띄엄 있으면 그게 모여가지고 되게 안 좋게 지저분하게 되지, 그지?